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인물평을 들어보니까 점수가 비교적으로 좀 박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500점이 만점인데 최고의 인물로 손꼽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430점, 하니발이 450점, 스키피오가 440점, 그라쿠스 영재가 410점, 술라가 435점, 폼페우스가 345점, 안토니우스가 150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에 의해서 500점 만점을 받은 그리스 로마 인물이 두 명 있습니다. 누구인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페리클레스예요. 페리클레스는 도시국가 아테나의 황금시대를 혼자서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정치가입니다. 말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 아테네의 사람들을 상대로 민주정을 지키면서도 자신이 아테네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책을 정확하게 실행해간 그의 수완은 대단하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의 치세는 30년에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그의 시대에 아테네는 절정기에 이르렀으므로 만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수완에 있어서도 또 실제 성과에 있어서도 페리클레스는 동서고금의 가장 뛰어난 정치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민주정치에서 지도자로서 계속 지도해 나간다는 것은 말하자면 가능이 다른 로프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하기 쉬운 민중의 마음을 능숙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지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스스로를 제어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관철하는 강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적 능력, 자기 제어 능력, 지속하려는 의지에 대해서 문자 그대로 만점입니다. 또한 지도자로서의 경무를 30년이나 해냈으니까 육체적인 내구력도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설득력에 있어서도 페리클레스는 훌륭했어요. 페리클레스가 연설을 하면 청중은 하얀 것을 까맣다고 믿을 정도였으니까요. 따라서 페리클레스에게 만점을 주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100점을 주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로마가 지닌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악했고 이를 위해서 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향후의 로마는 이 카이사르의 설계대로 움직이게 돼요. 한 역사학자는 때론 역사적 조류는 한 시대의 한 인물에게 응축이 되어 그 인물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이 있다. 로마 시대의 카이사르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이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러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강인한 의지, 지속하려는 의지와 자기 제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카이사르는 뛰어난 설득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키케로는 카이사르의 문장을 그 이상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극찬했어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등 후세에 전해지는 카이사르의 명구들이 많은데요. 그의 구절들은 누가 들어도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또한 상황에 맞게 적합한 연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원로원이라면 원로원 의원에 어울리게, 또한 로마 군단 병사에게는 그에 어울리는 어투를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연기가 아니라 극히 자연스럽게 이끌어갔어요. 연설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사람이었죠. 지금부터는 제니퍼의 내 맘대로 인물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간디예요. 인도 독립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죠. 마하트마 간디. 1999년 4월 18일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욕타임즈는 지난 1000년간 최고의 혁명으로 영국의 식민 통치에 저항한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선정했습니다. 그가 영국이라는 문명사회를 대상으로 비폭력 불복종 운동 노선을 채택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와 같습니다. 이 방법이 통했으니까요. 이러한 독립 노선이 모든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3.1운동은 일제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진압이 되었지만 자칭 신사들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에 있어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독립 노선으로 인도 국민들을 선도했고 거의 모든 인도인이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지적 능력과 설득력에 만점을 주었습니다. 간디는 암살당하기 전까지 좋은 건강을 유지했고 수많은 단식을 견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육체적인 내구성과 자기 제어 능력에도 만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서 인도의 독립에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그의 지속하려는 의지도 만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에요. 삼국지의 영웅 제갈공명입니다. 천하 3분지계로 대변되는 그의 지적 능력은 만점을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사후에 그는 6번 북벌을 일으키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죠. 물론 당시 위나라는 총나라의 10배 이상의 국력을 지녔고 총나라의 지형의 특징상 위나라를 공격하기에 대단히 불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반복적으로 북벌을 시도한 점은 총나라의 국력을 심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대부분이 전쟁에 차출되게 되니까 경제가 발전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전쟁을 시작했으니 전쟁의 결과가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점이 제가 여러분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적 능력에 100점 만점을 주지 못한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그의 설득력, 자기 제어 능력, 그리고 지속하려는 의지는 100점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54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그것도 전쟁 중에 진영에서 병사하고 말죠. 그는 늘 경무에 시달렸고 이 가운데 폐결핵이 진행되어서 죽은 것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것이 제가 그의 육체적 내구성에 70점만 준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인물, 두구두구두두두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이순신 장군입니다. 국뽕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당시 조선에서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놓고 있었지만 해군력을 강화하고 거북선을 개발하는 등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상승 장군이었어요. 이것이 제가 그의 지적 능력에 100점을 준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는 약했습니다. 너무 강직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원균같이 비열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고 따라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또 당시에 국왕은 선조였는데 정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이기적인 인물이었어요. 선조는 오로지 자신만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이순신과 선조의 불화는 거의 100%에 가깝게 선조의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너무 강직하고 타협과 설득을 잘 못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오해에서 비롯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들이 제가 이순신 장군의 설득력에 만점을 주지 못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육체적인 내구성, 자기 제어 능력 및 지속하려는 의지는 모두 100점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에는 동의하실 거예요. 그쵸? 저도 점수를 매기면서 이순신같이 완벽한 인물도 만점을 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에 사실 놀랐어요. 완벽한 지도자가 되기는 이토록 어려운 일이지만 간디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선천적인 요건들도 있지만 대부분 후천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직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실을 파악한 뒤에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킬까 생각해내는 지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대파도 내 편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 만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도자의 일은 경무이므로 그것을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육체적인 내구력도 필요하죠.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도자는 자신의 욕망이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때의 성공에 들떠서 초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나 저항에 부딪혀도 초지를 관철해 나가는 강함 또한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제어 능력이고 지속하려는 의지이죠. 그리고 보면 이 다섯 가지 요소는 모두 목적 완수라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